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마약 사건 이첩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백경정은 10월 6일 17시 30분에 폭력 계정으로부터 이첩 명령이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폭력 계정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김봉식 증인 또한 검토만 했지 절대 이첩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창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을 드립니다. 백경정이 지휘부에 사건 이첩 지시가 떨어졌고 10일간 수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서울청이나 수사 지휘부로부터 사건 이첩 사실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을 사실상 이첩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즉, 사실상 이첩된 이후에 중단된 수사를 다시 영등포로 원위치하기 위해서 수사팀의 추가 운영을 위해서, 즉 백경정이 김찬수 소장에게 하나의 내부 문건을 보고합니다. 영등포 경찰서가 다시 수사팀을 구성해서 추가 운영을 하겠다라는 문건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김찬수 증인. 네, 그렇습니다. 그 문건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목이요. 마약사범 검거수사 전담팀 추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건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니, 의원님 좀 사실관계를 좀 정정을 보십시오. 아니요. 기억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제가. 아니요. 그런 문건을 결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결제 기억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건 내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10월 6일 날 세관 사건 이첩 지시 서울청 화살표 영등포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건에 지금 증인께서 결재를 하셨어요. 결재 주요 내용은 뭐냐고 하면 수사팀을 편성, 운영, 추가 연장하겠다. 2023년 10월 16일부터 별명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혜룡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백혜룡 증인은 본 의원이 방금 김찬수 증인에게 물었던 내용의 내부 문건을 작성해서 결재를 올린 사실이 있습니까? 네, 직접 제가 보고하고 결재받았습니다. 자, 김찬수 증인 다시 일어나 보세요. 이 내용에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방의 증언만 아, 이야기만 일방의 듣고 증언이 아니라 결재를 한 사실이 있냐고요. 제가 기억을 할수 없지만 그게 결제가 되겠다면 기억하는 결재가 돼 말씀. 있다면 아니라 당 수사 책임자였어요. 증인은 영등포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수사 책임자예요. 자기가 결재한 걸 아주 중요한 사안을 모릅니까? 그 결재 문건에는 서울청이 영등포소에 10월 6일날 세관 사건 이첩을 지시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김찬수 증인이 결재를 했다고요.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결제했습니다. 결재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건 이첩을 서울청에서 영등포소로 지시했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걸 지금 실토하는 거예요. 그 의원님, 이제서야 백혜론 과장이 저한테 10월 11일 네. 아니, 여지껏 수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했잖아요. 사건 이첩에 대해서 알았냐 몰랐냐. 전혀 몰랐다 그랬고 서울청에서 그런 적 없다 그랬고. 근데 드러났지 않습니까? 백혜룡 증인이 내부 문건으로 영등포소에서 수사팀을 다시 재가동해야 되니까 문서 결재를 올렸는데 증인이 그걸 결재했다면서요. 결재하면서 그 내용 안에는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서울청에서 10월 6일 날 세관 사건을 이첩 지시했다. 그리고 16일부터 다시 편성 추가 운영하겠다. 왜 거짓말합니까, 증인?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의원님. 백혜론 과장이 저에게 이첩 논의를 검토 보고한 거는 이첩 10월 논의가 아니라 이 11일입니다. 문서 결재 내용에는 분명히 서장의 결재가 있고 10월 6일 날 세관 사건 이첩 지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 내용만 공개되면요, 사건이 이첩되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백혜룡 증인이 지금 증인을 하고 있고 김찬수 증인은 아니라 그러다가 다시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만 공개되면요, 사건 이첩이 일어났는지 아니라는지 경찰서의 내부 문건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건을 당장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